정말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기사를 써야 됐을 때는 이거는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기사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의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주자를 잘못 정했네. 리포트 주자를 잘못 정했네. 무슨 뜻이냐면 너 말고도 쓸 사람이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그냥 이 커다란 공장에 붙은 이구나. 청자들은 몰라. 아니야. 청자들은 몰라. 그리고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청자들은 몰라.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혹은 자기가 자기네들 무리 혹은 윗선에서 결정하고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실현하는 것만이 좋은 구도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 꿈은 너무 확고해요. 뭔가 지향점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뉴스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지향점을 가졌던 것 같으니까. 우리 KBS의 뉴스를 가지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지향점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뉴스는 그러면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KBS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KBS가 중요해질 이유도 없어요, 시민들에게는. 우리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KBS 뉴스가 작동하고 기능해야 되지, KBS가 중요해야 되라는 압박과 사명감이 생기면 또다시 우리는 헛발질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아주 사소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내면을 복원해 가고, 뉴스를 복원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희망에 또는 주변에 10년 동안 같이 싸워 고민하고 좋은 언론을 꿈꿔왔던 동료들의 그 꿈이 분명히 힘이 될 거라고 이 말밖에 못 해요. 빙 백기즈블이 치카 아예 오야 징그러 됐다. 아이 가야지.